산신령의 비호를 받고 있는 대문 식재료를 만나기에 전남 곡성으로 내려간 제작진. 아이고 산신령님, 오늘 또 아무 탈 없이 사냥 내주고 계십시오. 산신령에게 기원하는 것을 보니 우리를 대문 식재료로 안내해줄 사람들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우리 항시 산행 올라가기 전에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술 한 잔 딸고 이렇게 산행을 합니다. 산신령의 도움까지 받아야 할 만큼 귀한 대물 식재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와다 벌써 미끄럽다. 형님 오늘 조심하십시오. 어이 자네도 조심하고. 예. 거리는 봄 기운이 완연해졌지만 산속은 아직도 눈이나 얼음 같은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기에 이맘때 산행은 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주의를 기울이며 산행을 이어나가는 그때. 아 형님 여기 하나 있어. 어디? 어 그래 봐봐. 산행 초반부터 무언가를 발견한 곽상현 씨. 어 나온다. 와 크다. 흙을 파내자 커다란 크기의 뿌리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 이거만 그. 너무 아플란. 설마 이것이 우리가 찾던 대물 간청소부인 것일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찾는 거 아닙니다요. 근데 그냥, 엄청 큰데요? 예. 단풍 말하고 심혈관 질환에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혈액 순환에 좋다고 봐야죠, 이씨. 기관지나 혈관 건강에 좋은 약재로 알려진 단풍말을 발견한 것을 보니 시작이 나쁘지 않은 듯하다. 기대를 품고 산속 깊숙이 올라가는 곽상윤 씨 일행. 어느덧 산중턱까지 다다랐는데. 자, 하나 보입니다. 그제야 들려온 반가운 목소리. 그런데 대물은 보이지 않고 앙상한 나뭇가지 뿐인데. 대체 무얼 보고 발견을 했다는 것일까? 요즘 그 찾을 때는 이파리가 없어도 이 대를 보고 이 시방을 보고 우리가 찾던 걸 찾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정도는 네. 우리가 대물급이 나올 확률도 많습니다. 확신을 갖고 땅을 파기 시작하는 두 사람. 제작진도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는데.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 발생. 다가가던 제작진이 험난한 산비탈에서 넘어지고 만 것이다. 위험천만했던 상황. 조심하세요. 다행히 다치지 않고 촬영은 재개됐다. 그 사이 대물 주인공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아, 다 나왔네 이제 형님. 어, 아주 모양 좋네, 이쁘고. 아, 모양 좋습니다. 아, 그 뭐예요, 근데 진짜 엄청 크네요. 오늘 우리가 찾는 간 청소할 수 있는 대물급 도라지입니다. 대물 간 청소부의 정체는 바로 도라지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도라지라 하며 2cm 내외로 하나에 대해 여러 잔뿌리가 달린 것이 특징. 그런데 이 대물 도라지는 길이만 무려 85cm. 대체 얼마나 오래 땅속에 있었던 것일까? 한 20년에서 한 25년 정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5년이요? 산에 좋은 기운을 받으며 25년간 영험하게 자라온 대물 도라지. 그런데 도라지라고 하면 보통 호흡기나 기관지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물 도라지가 왜 간청소부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된 것일까? 특히 도라지에는 플라티코딘 D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간의 염증을 막는 항염과 항궤양 효과가 뛰어나서 간암의 원인이 되는 간경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도라지는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 또한 증가하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간 건강을 돕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도라지의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5년을 살아온 대물 도라지의 약성은 두말할 필요 없을 정도라는 뜻. 이렇게 약성 든든한 대물 도라지를 곽상현 씨는 꾸려주려 차로 활용하거나 이를 일주일간 찌고 말리는 과정을 반복해 만든 도라지 정과로도 활용한다고 한다. 하지만 매번 대물 도라지를 먹을 수는 없는 일.